부활 불가? 부활 불가? 나이스. 아 0%! 아. 네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빈미스틱 연구소고요. 빈미스틱은 일단 광역 딜러죠. 회불이랑 부활 불가를 가지고 있는 꽤나 유니크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는 태생사성 딜러 영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번에 할로윈 이벤트 때 컨투스가 뿌린다고 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좀 입맛이 씁쓸해요. 차라리 내가 없는 빗방랑을 주지. 왜 내가 갖고 있는 빈미스틱을 뿌릴까? 언젠간 빗방랑도 뿌리겠지? 일단 빈미스틱은 태생사성 빛속성 마법사고요. 마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거리에서 위력적인 마법으로 다수의 적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자신에게 접근하면은 이제 좀 도망간다 그런 A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법사형은 주로 암살자 대처가 되게 중요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암살자는 일단 마법사를 먼저 불러오거든. 궁수는 잘 안 쓰니까. 그래서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인 딜러 역할을 맡은 경우가 많으니까 마법사를 쓸 때는 마법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빈미스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스킬 뭐 그냥 평범한 평타고요. 2스킬 시샘, 범인의 적을 공격하고 회복 불가를 부여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회복 불가를 20초 동안 거는데 쿨타임이 18초야. AI가 스킬을 째깍째깍 써준다고 하면은 회복 불가를 계속 걸 수 있어. 그리고 회복 불가는 그렇게 흔한 디버프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치명적이죠. 회불을 보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라인업에서는 이렇게 있거든요. 쓸만한 애가 이 둘밖에 없어. PvP는 솔직히 이 스킬은 혜성 소환, 혜성을 소환하여 범인의 적을 3번 공격하고 대상의 체력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은 피해량이 증가하면서 이걸로 죽였을 땐 부활 불가인데, 솔직히 이게 킬 결정력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개수가 너무 낮아. 750%잖아 이걸로 킬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정도 개수는 돼야 좀 킬 결정력이 있는데, 이것도 광역이다 보니까 아다리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 체력이 30% 미만일 때 써주기만 한다면 진짜 베스트인데, 알겠지만 이 게임 AI가 내가 원하는 대로 스킬을 써줄 확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빈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탯이 이렇게 있어요. 딜러라고 하긴 근데 좀 스탯이 많이 낮아요. 일단 빈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눈을 다 뺐을 때 스펙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얘는 회복 불가를 계속 걸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효 적을 어느 정도 챙겨주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팅해서 아레나에 돌려볼 거고요. 과연 빈미스틱의 부활 불가랑 회복 불가가 이 악명 높은 덱을 이길 수 있을까? 가보자. 보면 알겠지. 근데 이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론? 회복 불가랑 부활 불가가 있으니까 이론상 카운터긴 한데 나 왜 날아가 있니? 야 잘 모였다! 빈미스틱! 나이스 회불! 부활 불가... 아 지금 왔죠? 근데 회불이에요 일단. 나 왜 디버프 떡칠돼 있니? 얘들아 나 왜 디버프 떡칠돼 있나? 왜? 뭔 일이냐 이건 또? 부활 불가! 야 이건데 이거? 나 이겼어! 부활 불가잖아! 저 신수승만 잡으면 되잖아! 아 링크 바뀌었네? 이거 좀 아쉽네? 해볼! 니 한번 계속 잘해? 어? 어? 아 이겼는데? 생각보다 낙랄하게 이겼는데? 다시는 빈미스틱을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잘 모여있죠? 제발 이것 좀 써! 완벽하게 이겼다 진짜. 야 근데 딜이 미쳤는데 얘? 뭔 딜이야 이게? 일단 이걸로 한번 깨보자. 아 근데 이 덱은 원딜러로 안될것 같은 덱이긴 하다. 아 불사막 너프 좀. 진짜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때린 거 있어. 뭐야 여기 아 탱커?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해볼. 부활은 시켰죠? 했어요 부활은 일단. 근데 우리 옥녀가 뒤져간다. 어떡해. 나 속어 많아 일루인데 왜 이거 안 써? 야 너 살려면 지속회복이라도 걸어야 돼 임마! 도막사라무! 아 여기다 광역 한번 써주면 안 될까 미스티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그렇지. 한 번만 더 지금 이거 나이스! 가루다 야! 병! 가루다야 힐 한 번만
드디어. 응, 살려봐. 해부려. 가루야. 해불. 나이스. 가루다, 위치 바꾸자.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지금. 스쿨감 쓰는 거 볼 때마다 혈압이 올라, 혈압이 올라. 빗방랑 같은 거 주면 안 될까 제발? 나 빗방랑, 나 빗방랑 너무 쓰고 싶은데 진짜. 암끼리보다는 빗방랑이 훨씬 나. 암끼리 도발이 너무 작아 범위가. 느리고. 쓱. 빈니치? 스킬셋을 몰라요. 이따 볼게. 잠깐만요. 야! 빈니치 물리는 거 안 보이냐고! 탱커가, 탱커가 세 마리인데 딜러가 날 못 지켜? 이 쓰레기들아! 아니 걔 봐야 탱커가 몇 명인데 지금. 시작할 가지고 왔어. 해불! 나이스! 졸라 좋아요. 이것도 이것도! 나이스! 회복불가? 아 부활불가? 어차피 부활력 없지만. 응 회복불가. 이 덱의 단점이 힘이 오래 걸리네. 뭔가 확실하게 야금야금 갉아먹는 느낌이 좋긴 해. 야 거의 다 잡았잖아. 오케이. 이러면 힐러 두 마리. 빗방랑은 내 음료 역할일 거고. 투력은 낮네 근데? 투력은 낮은데? 그리고 물신수가 무서운 거는 클리프랑 조합됐을 때 무섭다는 거지. 키나로스는 물신수가 무섭다는 말 나 들은 적이 없는데? 야 저기 물렸다! 나이스! 회불! 회복 완벽해. 야 버티게 살렸죠? 아 네. 야야 미스틱 준다 미스틱 준다 미스틱 죽는다. 아 저거 저거 비선인 잡아야 부활 불가? 부활 불가? 아 0%! 0%!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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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좀 불안하다. 아까 아 아까 나이스가 아닌가? 왜 살아? 방금 물신수가 왜 살았지? 얘도 버티기가 있나? 야 65야 심지어? 아니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그 물신수 체력 0% 만들었거든요? 두 번이나? 이게 진짜 실패로 사용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아 미스틱 스킬 진짜 안 쓰네? 이거 왜 안 써? 너 파워파니? 좋아요. 지금 길라인부터 노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완벽합니다. 스킬만 좀 빨리 써주면 정말 좋을 텐데. 회복 불가요. 부활 불가만 걸어주면 내가 진짜 너 인정해줄게. 부활 불가! 부활 불가! 봐봐 4, 4, 2 잡았는데 비싸니 살리겠지? 이거는 왜 살렸는지 알겠어. 부활 불가 나간다 이제. 부활 불가 써! 민다! 오케이 부활 불가 끝. 참고로 부활 불가는 매력이 안 막히는 걸 알고 있어요. 좋네. 야 죽어 죽어. 결론 그거네. 아까 그 물신수가 0%에서 버틴 게 그냥 진짜 실피로 살아남은 거네. 이거 좀 불리해 보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연구소에서 썼던 덱 중에서 지금 덱이 가장 따라하기 쉽죠? 가루다 삼성이고 빈미스틱 이번에 이벤트로 주고 그러면 도발 탱커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요 덱을 굴리고 싶다면은 해볼! 나이스! 지금 물선인 주워가고 있죠? 지금 얘네 덱에는 부활러가 없어요. 한번 죽으면 땡이에요. 근데 물선인이 힐을 못 받았죠? 오케이 빈미스틱. 그거 개발자 노트 보면은 이번에 할로윈 이벤트로 빈미스틱 준다고 써있었어요. 요것도 좀 세보이네. 아하 그치 나한테 없는 거 주는 게 베스트인데. 도발 예쁘죠? 해볼! 붐! 예 아주 예쁘게 들어갔어요. 지금 빛가루가 키룩키룩 거리는데 힐 하나도 안 들어가죠? 도발! 해볼 한 번 더! 키룩키룩 해봐! 키룩키룩 해봐 백날 해봐! 힐 안 들어가죠? 클릭은 버티기 끝났죠?
여기 클리프에 나와 있는 건 죽음뿐. 빼고. 야, 클리프 저 실드 못 가니? 1%인데? 오케이. 지금 빛가루가 혼자 열심히 힐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실드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죠? 어, 힐 안 돼, 뒤져. 뚱. 되게 좋은데? 야! 뒤져. 나이스. 이거 약간 뉴비를 위한 아레나 덱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맞추기가 되게 쉬워 이거. 4-4. 근데 이 덱은 좀 싫다. 왜냐면은 불사진은 무적 중심이고 물사막은 실드라서 회복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 회복불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봐봐 봐봐. 이 덱은 좀 오래 걸리겠다. 회복불가가 의미가 없는 덱이야 저건. 이런 덱에는 원래 미스틱 쓰면 안 돼. 다른 거 써야 돼. 일단 회복은 못하고 있죠? 물사막 붙어주죠? 아우 역겨워. 야! 다시 살아났다. 오예! 완벽하게 맞았죠? 그리고 큐! 린다야 큐! 린다야 키보드에 큐 빠졌니? 린다! 야 마나가 6이라고! 야, 너 왜 스킬 안 써? 린다야, 키보드에 큐 빠졌니? 키보드에 큐 빠졌냐고! 야! 아, 돌아버리겠네. 왜 갑자기 큐를 안 써, 얘? 나 1로 해놨을 텐데, 분명히? 안 써! 나 1로 해놨을 텐데, 분명히? 일단, 당연히 원딜러니까 딜은 잘하고 약화 효과는 잘 못 넣었네. 이 양아치 같은 린다야! 1이잖아! 다섯 번 센 사람들 봤나보. 오야 불발킬이 좋다고 소문 났죠? 근데 불발도 이론상 제가 카운터예요. 회복 불가에다가 부활 불가 있어요. 이론상 불발킬도 잘 잡아. 린다! 린다야, 회불 어디갔냐? 아니야, 1만하면은 1만원 넘어가면 쨔까쨔까 쓰는 그거거든요? 아싸, 회불 제대로 안 들어갔네? 난 또 왜 수맨이야? 아, 물라클? 가루야, 살려! 린다! 린다, 회불 좀, 린다야. 흠! 린다야, 니가 만약에 이 스킬로 안 돼! 이 스킬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살리네. 어? 이긴 것 같은데? 부활 불가요, 이거? 아따 불마검 살아있네. 불마검 살아있네. 가루다. 내 가루다 해피 98 해볼 빵.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이래도 빈미스틱 안 키우시겠습니까? 공짜로 준다잖아. 무조건 키워야 돼. 패치되면 사정 안 쓴다고는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광역 회복 불가랑 부활 불가를 때리시는 게 5성에 없어. 내가 얘를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얘 계속 쓸 것 같아요. 저는 얘 쓸 것 같아요. 문 열어. 문 열어. 택배 왔다. 문 열어. 택배요. 꽝. 이제 총평을 해봅시다. 저는 빈미스틱이 PVP에서만큼은 퇴생 5성이랑 솔직히 비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 얘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너무 유니크해요. 대체할 수 있는 애가 거의 없어. 비담은 무시하고 자 봅시다. 여기에서 광역으로 회부를 때릴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 얘밖에 없어요. 그 광역 회복 불가를 쿨타임이 엄청 짧은 시간에 빠바바 이게 풀 시작하면 18초예요. 그러니까 18초에 한 번씩 20초 지속되는 회복 불가를 걸어. 그래서 얘가 스킬만 째깍째깍 쓴다면은 무한으로 범위 회복 불가를 걸 수 있고 그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물론 불하르표도 범위 회불이 있긴 한데 얘는 일단 딜러로 못 써먹죠. 그리고 이거 범위도 되게 작아요. 실제 써보면 알 거야. 부활 불가 보면 더 없어요. 아까 회복 불가보다. 암마조는 단일 대상 한 명을 조질 때 진짜 좋은 애입니다.
모든 스킬에 부활 불가가 붙어 있고 1스랑 2스는 둘 다 회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놈 조직에는 되게 특화된 애고 빈미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광역이야. 제가 거듭 말하지만 연구소에서 조건부가 붙은 애들은 조건부를 충족시키기가 되게 힘든데 빈미스틱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광역 회불이 있잖아. 회불 걸고 싸움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쿨이 돌면은 대부분 체력이 30% 미만이 되긴 해요. 물론 내가 이걸 노려가지고 어떻게 쓸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터졌을 때 진짜 한 방에 게임이 훅 넘어가는 그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결국 빈미스틱을 어떤 애들 대상으로 쓰면 좋냐? 부활하는 힐러들 아니면 힐만 있는 힐러들. 빛가루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완전 하드 카운터죠. 회복 불가에다가 부활 불가. 그냥 회복만 넣어준 애들 대상으로는 되게 좋은데 반면에 빈미스틱이 힘을 잘 못 쓰는 경우는 이 물사막 같은 애들, 얘들은 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불가를 맞든 말든 어차피 쉴드로 버티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회복불가가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고, 그리고 이건 약한 건 아니고 좀 귀찮은데 불사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1스킬 회복을 막을 수는 있어. 그래가지고 상대하다 보면 내가 이기기는 해. 근데 불사막 무적은 결국 못 뚫어요. 그래서 무적 씌워져 있는데 이거 쓰고 이거 쓴다? 그러면 좀 되게 짜증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탱커 두 마리야. 해볼! 넌 뒤졌다. 누가 걸렸죠? 약. 그만 피해! 일로 와봐? 아우 저 살리는 것 봐 씨.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컨트롤이야 이거. 에바야 야 일로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만약에 불사막이었으면은 그냥 이스 훙 썼으면은 키나 그대로 승천했을 텐데.